자, 갑니다. 오늘은 얘를 보내줘야 돼요. 제가 얘 뭐냐 디지몬 소울 체이서를 보내줘야 됩니다. 계속 못 보내고 붙잡고 있었는데 사약을 내렸기 때문에 보내드려야 돼요. 뭔 소리냐? 자, 들어가서 보죠. 일단 어제까지 꾸준하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영상 안 올라갔지만 플레이를 했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런 거다 되죠. 이게 게임을 하는 도중에 무슨 기기 변경 어떻게 뜨면서 기기 변경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튕기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걸 처음에 테스트할 때 보고 왜 그걸 테스트했냐면, 미묘를 버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2.8몇 버전에서 지금 최신 버전으로 2일 전인가 업데이트를 했어요. 왜냐면은 요즘 모바일 게임 돌리면은 그래픽 깨짐 현상이 생겨서 최신 버전 안 깨진다 그래서 거의 뭐몇 개월 만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이후로 그게 뜨고 튕긴 다음에 저는 돌려놓고 안 봐서 몰랐는데 자꾸 튕겨 있더라고. 튕기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몇번 튕기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스태미너 좀 날라가도 문제 없으니까. 문제 이겁니다. 이거 시간 기간제 던전 있죠. 이런 거 이걸 들어가면은 던전이 스테이지 입장 시간이 아니라고 떠요. 이게 다행히 지금 보여드릴 수 있게 뜨네요. 이게 이렇게 뜨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자체 버그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입장 시간 아니게 이거 변하나 봐요. 반대로 이런 건다 됩니다. 이거는 안 해봤는데 이건 되더라고요. 이렇게 뜨고 기기 뭐 어떻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생길 거를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미뮤를 쓰다가 녹스가 더잘 된다 그래서 이게 하던 도중에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로딩을 받잖아요. 그래서 녹스는 더잘 되지 않을까 해서 녹스로 바꿨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바꿔도 그냥 자연스럽게 돼서 아 상관없나 보다 했는데 미뮤를 쓰다가 미뮤를 아예 삭제를 했어요. 이게 11기가 정도 돼가지고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용량이 지웠는데 안 줄어들더라고요. 안 늘어나더라고요. 아 그건 됐고 지우고 다시 깔았는데 지우고 다시 깔았는데 똑같이 돼요. 다 됩니다. 보시면은 메인 화면도 똑같아요. 미묘 그리고 화면 약간 위쪽이 좀 얇아졌다는 거랑 오른쪽에 기능이 조금 더 생겼다는 거그 외에는 똑같은 거 같고 근데 이게 인식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많이 모아놨거든요. 우리 데이터도 보기와 다르게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고 검은색도 다 모여서 이제 하얀색 조화의 데이터도 모을 수 있게끔 됐고 저번 영상에서 많이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스타팅 많이 들어오고 기뻐했는데 이렇게 보내주게 됐네. 왜냐면은 기간제 던전이 안 되면은 저 뭐냐 이거를 못 모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모드 체인지 할때 쓰이는 이걸 못 모으기 때문에 모드 체인지를 못 하거든요. 사실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는 사실상 최종 컨텐츠인 모드 체인지 이걸 못 보는데 저를 씨 뭐하는데 말이지. 저는 좀 천천히 해서 오메가몬 만들고 나서 모드 체인지를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됐으니까 막뭐 어쩔 수가 없죠. 뭐 별수 있나요? 자, 좀 볼까? 플러그인도 많이 모였는데 4개가 벌써 4개가 모였죠? 아, 아깝네, 좀. 열심히 했는데. 아쉽네요. 됐고. 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이거 분리하는데 뭐 얼마 들어가냐? 아, 200개 들어가는구나.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디지몬 소울 체이서는, 애플레이어랑 약간 호환 문제 같은 걸로 진행되지 않는 관계로, 이제 엔딩을 해야 될것 같네요. 마감을 해야 될것 같고, 그래도 제가 이거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영상은 적게 올라갔지만, 스카이림만큼은 아니어도, 스팀 게임의 그, 마운트 앤 블레이드만큼은 굉장히 길게 했는데, 그리고 올라간 거에 비해서 약간 매일 꾸준히 들어와서 스태미너 소비하고, 투기장도 돌리고 그랬는데, 약간 아쉽네요. 이제 승률 20%대에서 막80%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서, 약간 되게 오래 즐긴 게임인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사약을 받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고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무래도 이 게임이 좀 예전 게임이다 보니까 애플레이어가 최근에 버전업이 된 거라 그런지 보완이 안 되나 봐요.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아 좀 아쉽네. 나 알파몬도 키우고 이래저래 좀 아직 볼건덕지가 좀 남았는데 거의 뭐 한 달까지는 아니어도 2-3주에 한 편이었으니까 약간 좀 뭐 할 것도 마땅히 없고 지금 징표도 좀 쌓여있긴 한데 이번에 황제 드라몬을 초월시켜놨습니다 이러면서 약간 스타 썼고 진짜 100위안이 아니라 10위안까지 바라볼 수 있을 만큼 키워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데 지금도 사실 약간 조종해서 돌면은 100위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열심히 돌면은 약간 좀 아쉽네요 한번 마지막으로 돌려볼까? 아 진짜 마지막이네 이러면 아 역시 마지막이 아깝지 않게 이렇게 똥으로 내주잖아 내 마음을 아는 거지 어 얘는 처음 본다? 처음 보는 건 아니고 예전에 떴었는데 기억이 안 나나 보네요 생긴 게 저래서 뭐 밸런스 패치 같은 건 새로운 게 나왔는지 모르겠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디소체는 마감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아 아쉽네 아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모드 체인지 얘를 모드 체인지 해도 되는데 사실 얘는 태화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가 지금 더 센 거잖아요 얘보다 이건 좀 아쉽고 이걸로 하기에는 아 얘를 파이터 모드로 바꾸는 아 얘까지 집어넣어서 파이터 모드로 2초월 상태에서 바꾸는 거 생각했는데 뭐 안 되니까 뭐 할 수 있나요? 아,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댕댕이까지 울부짖네요 지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 추우니까 이불 덮어달라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이 디지몬 소울 체이서로 시작으로 해서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 그쵸 애플레이어 자체를 하면서 지금 모바일 게임 목록에 제가 한 모바일 게임 지금 100개가 넘어갔는데 길게 한 것도 있고 짧게 한 것도 있고 뭐 120개 130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다 하게 된 것도 이 디소체를 하기 위해서 모바일 게임이 돌아가는 애플레이어 시작을 해서 이게 많은 큰 의미가 있죠 애플레이어의 애플레이어 진입에 이게 시초가 된 게임이니까 약간 많이 애정이 가네요 근데 뭐 됐고 자 디소체는 이렇게 해서 오늘로 완결을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플레이했고 재밌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하는 거 저 오히려 추천드려요 요즘 디지몬 게임 관련된 거 중국 게임 표절도 많이 나오고 고퀄리티 표절 게임도 막 많이 나오고 뭐 그거 외에도 한국에 이게 정식으로 된 디지몬 링크즈도 있고 그런데 표절 게임들은 약간 유해한 앱 같은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포켓몬 표절 게임이 그랬죠 되게 잘 만든 것도 그리고 링크즈 같은 경우 노가다도 많이 들어가고 약간 과금 요소가 심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진짜 좋아요 광고도 없고 과금을 무과금으로 해도 모든 걸 다 즐길 수 있을 만큼 정말 잘 만들어진 게임이고 재밌게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디지몬 소울 체이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감을 하도록 하죠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재밌는 게임이니까 마지막 배치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좀 세 보이니까 얘는 얘 말고 더 센 애들도 있을 텐데 모르겠다 자 그럼 이렇게 아 얘 말고 PM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아 엔딩입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임에서 다시 봬요 뿅뿅뿅